웰컴 쇼디. 요즘 컨벤션 잘 못 갔으니까 이거 가가지고 컨벤션 후기도 보고 사람들도 오랜만에 좀 많이 만나야 되겠다. 다과를 준비해오라 그랬었지. 요거 찹쌀 꽈배기 맛있겠는데? 요거 사가야지. 꽈배기 사탕 먹자. 근데 사람이 많네. 맛집인가? 생긴 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다과도 됐고 오랜만에 마술하는 사람들 만나겠다. 오, 여기가 쇼디자인이구나. 이사 오곤 처음 와보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직 아무도 안 왔나? 아, 여기 사람 소리 들린다.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하면 카드가 사실 있는 장소가 거꾸로 반대로 리버스로 들어가. 영우다. 성규야. 웰컴 쇼디 몇 시에? 그 어젠데? 뭐? 오늘 수요일이야? 잠깐 수업하는 거 좀 구경하고 가야 되겠다. 어, 수업해 수업해. 장수를 대로 내려가면은 여기 있는 카드가 파란색, 다 빨간색인 가운데. 오, 이런 맛을 배우는구나. 여기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대성이가 원하는 만큼 뗐던 거잖아. 이게 오버킬이었던가? 자, 재생을 해서 이 원리를 사용하는 마술 중에 스트레인저 카드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술 중에 이런 게 있어. 또 하나 할 건가 보다. 지금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만. 어, 내가? 그러면 완전히 내 맘에서 여기 여기 조각을 큐스페이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다 쓰진 않을 거고요. 이 정도만 써보도록 할게요. 요게 몇번 카드 3차로 들어가고 조금 섞어주도록 할게요. 조금 섞는다더니 너무 많이 섞는 거 아니야? 세상 1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하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3 그게 지금 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되게 랜덤한 숫자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0장이 안 되게 카드를 여기서 딱 가져갈 거야.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4장이면 숫자 4를 생각해. 만약에 한 장을 딱 떼갖고 숫자 1이다 그럼 1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예, 이해 못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가져가고 몇 장인지 확인하면 돼. 오케이, 몇 장이야? 5장. 확인을 다 했으면 내 눈에 그 카드들이 보이지 않게 다른 곳에 숨겨. 잘 숨겨, 잘. 안 보이게. 얘 안 보고 있지? 오케이, 완전히 안 봤어. 다 됐어? 어, 오케이. 그러면 1부터 14의 숫자를 하나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소개를 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이 바로 내 예언이야. 어, 그치. 역시 마술은 또 예언이 있어야 제맛이야, 이런 거. 자, 1부터 14의 숫자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장의 카드 내려놓고 진행할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몇이야? 5, 아까 5장이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 설마. 생길 버렸던 카드가 어떤 카드였어? 큐스페이드. 아, 뭐야. 말도 안 되잖아. 다섯 장 카드 꺼내줄래? 어? 근데 예언에 아 그래 맞아 예언이 있었지? 이거 청규가 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뭐가 예언되어 있는 거지? 다섯 장? 이게 뭐야? 검은색 카드 50대50이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외의 카드들은 모두 빨간색?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너무 신기한데? 자, 그래서 이 마술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오, 예. 왜? 뭐, 왜? 아, 나가라고? 아, 그래, 잘 배워. 아, 나도 배우고 싶었는데. 어, 그나저나 엄청 신기하네. 분명 내가 마음대로 골랐고, 섞는 것도 확실하게 섞였고, 떼는 거는 절대 못 봤고 그래 맞춘 것도 맞춘 건데 마지막에 카드가 다 빨간색이었던 건 아휴 방학 특강으로 셀프 워킹 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배워야지. 아 그나저나 오늘은 사람들 좀 만나나 했더니 또 마술만 보고 가네. 그냥 꽈배기로
저녁 때워야 되겠다. 근데 이게 생긴 것도 이상하고 맛이나 있을라나? 헐, 존맛.